네, 여기는 반지하입니다. 신축급 반지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나올 거라고 영상을 올렸었어요. 일단 분리형이고 아직 청소 전입니다. 전에 살던 분이 생수를 두고 갔네요. 일단 인덕션이 있고 신발장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죠. 화장실도 깔끔하고 아직 청소 전이에요. 청소 전인 거를 감안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청소 전이지만 사실 크게 그건 없고, 아마 벽지는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저희가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도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굉장히 넓은 반지하입니다. 제가 요거를 한 1년 전에 광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계약을 해서 1년이 좀 지나서 이제 이사를 나가서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위에 층도 제가 광고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계약을 했고, 그거 방 올리면서 똑같은 반지하도 나온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빌트인이 잘 되어 있어요. 책상이 없습니다. 책상이 없고 다 옷장으로. 자, 여기 저기 에어컨 있는 벽에서 여기 이쪽 벽까지가 3m 80이고요. 이 벽에서 아예 저기 싱크대 벽까지는 5m 3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는 2m 29, 거의 2m 30이네요. 그러면 옷장이 보통 한 6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m 30에 60을 더하면 2m 90 정도가 나오겠네요. 2m 88. 그러면은 벽까지는 한 2m 90, 2m 90에 5m 35 정도가 위방의 전체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층은 여기 이 옷장이 한 개라고 치면 반 개가 아마 보일러실이었던 것 같은데, 반지하 해당 방은 보일러실, 보일러 공간 없이 그냥 다 옷장입니다. 이렇게 옷장 하나.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원룸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이 호수만 이렇지, 여기가 지금 3호거든요. 이 3호 라인만 그렇지 1호 라인, 2호 라인 작습니다. 그래서 보면 옷장이 하나, 두 개, 세개 있고, 여기 반 개, 세 개, 반개 수납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세개반 있고,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까지 다 한쪽 벽면에 빌트인 되어 있으면서,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책상이 필요 없다고 하신 분도 있고, 옷장도 필요 없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근데 요런 방을 찾으시면 이제 이런 거는 최근 건물에만 간혹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는 1000에 40입니다. 1000에 40에 관리비 따로, 500에 45도 관리비 따로로 6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전기 가스 별도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는 남자 두 분이 거주를 했어요. 남자 두 분이 거주를 해도 뭐 남자분은 옷이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에 안 좋은 게 환기가 좀안 되죠. 채광이 안 좋고. 그래서 환기 같은 거는 저기 보시면 환풍구가 따로 있어요. 창문도 양쪽에 있지만 환풍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층보다는 못하겠지만 다른 반지하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환기 같은 거에서. 그래서 불을 아예 꺼보면, 제가 여기 모든 불을 지금 다 껐습니다. 모든 불다 끄고, 이거는 센서 등이라 어떻게 끌 수가 없는데, 반지하지만 그래도 아예 어둡지는 않아요, 보시면. 반지하지만 아예 어둡진 않죠? 채광 안 좋은 지상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불을 다끈 반지하 상태입니다. 반지하지만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1000에 40이나 500에 45로 아주 강추하는 방입니다. 여기 옷장에서 이렇게가 2m 20 정도 됐으니까 침대를 이렇게 둘 수는 있지만 이쪽 문을 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두실 거면 이렇게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